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2928 사마이랄 TV 경제학사 타마노이 강나 1984년판 133페이지 연간 3번 케임브리지 학파 형성 보겠습니다. 사마이랄 TV 제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 추천합니다. 케임브리지 학파는 마샬에 의해서 그 기초가 닦여지고 후에 피고 케인즈 로버트슨에 의해 재생되었던 영국 정통파 경제학이다. 케임브리지 학파의 전개는 그 경험주의적 성격에서 유럽 대륙에서 보여지는 다른 제학파와 다르고 영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마샬이 구축한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그 결함을 보충하면서 남은 문제와 새롭게 직면한 문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1930년 이전에 전개된 두 개의 방향을 보자. 그 하나는 피고가 대표되는 후생 경제학의 형성이고 또 하나는 피고, 로버트슨, 케인즈의 화폐이론의 전개이다. 로마자의 건 피고의 주저 후생 경제학은 그의 부와 후생을 전신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주로 1차 대전 종의 영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경제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 정책을 논술한 것이다. 이 시대에는 영국의 산업사회 주도권과 세계적인 패권 점차로 동의하고 또 국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되고 노동조합의 수도 점차 증대하여 1906년에는 노동당이 성립함으로 해서 노동세계도 산업자본과 계급과 함께 영국 경제를 떠받치는 계급이라고 자각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 계급 가운데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소득에서 점하는 노동분배를 보다 증대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적 개량주의 외에 새롭게 샌디 칼리슨 산업별 조합주의 그리고 빈소사회주의 등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피고의 후생경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피고는 우선 후생경제학을 사회적 후생 가운데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화폐라는 척도와 관계를 지은 것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사회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추구한다. 그러나 244페이지 후생경제학의 대상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아직 경험사회학서의 경제학에 있어서 충분히 조작 가능한 것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제적 원인은 일국의 경제적 후생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가 국민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경제적 후생의 객관적 대응물의 형성과 사용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이라는 개념을 국민소득이라는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양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는 후생경제의 기본적인 세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그 제1명제는 다른 사정이 같다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원인도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명제이고 제2의 명제는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가난한 사람이 차지하는 국민소득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원인도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명제이다. 이것에는 효용의 측정성과 비교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후에 로빈슨 등에 의해 비판되지만 피고 자신은 유추, 관찰 및 교환의 기초에 입각하여 개인 간의 비교는 적당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제3명제는 다른 사정이 같다면 국민소득의 안정성의 증대는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후에 경기변동을 다루는 그의 산업 변동론으로 이전되어 한층 깊게 연구되었다. 종합하여 피고는 이들 국민소득의 증대, 분배의 평등, 안정이라는 세계의 경제적 후생 증대의 명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이다. 양가로 2번 케임브리지 학파의 화폐이론은 마샬의 견해를 받아들인 현금당국 수장설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피셜의 화폐주장설 MVNPT이 일정 기간에 있어서 화폐 흐름에 착안하고 있는 데 대하여 한 시점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의 손에 현금 잔고
로서 보이는 화폐의 존재량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화폐 공급망과의 관계에서 화폐가치 변동률을 해명하려고 했던 점이 특징이 있다. 마샬은 한 나라의 주민,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성격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 평균에서 각각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과 재산의 5분의 50분의 1에 상당하는 즉시적 구매력을 현금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상성하고 상정하고 한 시점에서 공동이 보유하는 화폐 존재량의 각 재산품에 대해서 245페이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배권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은 관계를 피고는 실질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교환 방정식을 P는 N분의 KR 정식화했다. 이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K는 공중이 국민소득 중에서 몇 달의 현금연금을 보아야 하는 가능성을 표시한 비율로 후에 마샬 K로 불리게 됐다. 이 비율 K는 소득지불 반습, 소득수령의 시간적 간격, 10초속적 등의 재조건에 의존한다. 또 화폐라는 영국 화폐 문제의 가장 좋은 문서를 쓰는 로버트슨은 은행정책과 가격 수준에서 래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은행의 신용창조가 물가변동을 수반하는 화폐적 파급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실물자본을 형성해 가는가를 면밀히 분석했다. 기간분석이라는 분석방법을 최초로 사용하고 또 예상의 요인을 도입하기도 하고 사전사후의 구별을 하는 것 등에 의하여 그의 케인즈 경제학의 화폐적 경제학의 현상을 크게 공헌했다. 케인즈도 맨 처음은 현금연금 수량설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근본주의 복귀를 반대한 1923년의 화폐개혁설 가운데 N은 P, 가로 열고 K 플러스 R, K-로 정식화했다. 케인즈는 1930년에 저수 화폐론에서 중년의 현금연금 수량설을 많이 개선하여 기본 방정식을 세웠다. 그는 총 산출고 등의 직접 소비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산출고와 사용 불가능한 산출고를 구별하여 전자를 경영자본의 증가분에 대한 것을 소비재라고 부르고 후자를 보장품의 증가분에 대한 것으로 투자재라고 불려서 전체로서의 경제를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기업적으로 받은 정상적인 보수를 사용하는 또는 하회하는 의미의 이유는 다음 기간의 생산 규모 변화의 전략적 변수로 보았다. 그리고 소비재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J1의 기본 방정식의 전체로서 산출고의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J2 방정식이라는 두 개의 기본 방정식. 246페이지를 도출하고 단순한 화폐 실용성과는 달리 소비재 가격과 투자재 가격이라는 물가의 구조적 측면을 문제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시장에 있어서 증권 가격의 변동, 산업적 유통과 금융통의 구별과 그 관계, 화폐가치와 통화제도의 관계를 다루는 등 몇 개의 점에서 켄자페의 화폐이론을 전진시키고 후임 왕자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유동성 성향변, 화폐분의 동기의 분석이 소질을 남겼다. 또 켄즈의 이들 시기의 기후 설명과 이들 저장에서의 주장의 추이에 대해서는 이 책 6장 6절에 기술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학파에서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책이 참 자세하고 좋아서 다행이고요. 제 6장에서는 이따 케인즈를 자세히 볼 텐데 일단 지금까지 케인즈 학파 형성을 또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